일심전에 진시방 삼세 일체 제불 일심전에 진시방 삼세 일체 전법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 현성승 아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 나무 본사 석가모니 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 불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아근 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원해열의
진중함 세방 일체 진중력여시 무량운거지길념 일념즉시 무량도 구세집세우상주행불잡난격별성조발심시변정가 생사열관성공하 이사명무군별십불보현대인견능이배인삼매중군출려이부사의유보익생만호공중생수기도의 시고행전본제마식망상빌부등우연성교사교의기가수분득자랴 이따라니무진보장헌법계실보정궁자실제중도상구례무동평이해불 오늘 환경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굴 환경 강설 제65권 점안을 하고 본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읽겠습니다. 이때 선제 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은 마치 큰 바다와 같아서 큰 비를 받아들여도 지루함이 없음을 관찰하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마치 봄 날씨와 같아서 모든 착한 부부의 뿌리와 싹을 자라게 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마치 보름달과 같아서 선하게 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마치 여름의 설산과 같아서 일체 모든 짐승들의 뜨거운 갈증을 없애주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연못에 비치는 해와 같아서 모든 착한 마음의 연꽃을 피게 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큰 보배의 섬과 같아서 가지가지 부부의 보배로 그 마음을 충만하게 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연부나무와 같아서 모든 복과 지혜의 꽃과 열매를 쌓아 모으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큰 눈과 같아서 구공에서 자유자재하게 유의하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수민상과 같아서 알량없이 선한 부부의 33천이 그 가운데 머무르며 선지식의 가르침은 마치 제석과 같아서 모든 대중이 둘러 호위하여 버릴 리가 없고 능히 외도와 아수라 군중을 항복받는다라고 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점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선지식 얼마나 참 많이 거론하는 이야기입니까? 선지식은 진정 선지식은 여기에서 밝힌 바대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식이고 이와 같은 역할을 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선지식 할 때 사람을 떠올리는데 사람을 떠올려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사람을 찾을 게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정말 이 세상 큰 많고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의 책은 환경이기 때문에 늘 환경에서 선지식을 찾으라고 합니다. 또 환경을 의지하고 환경에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을 거기서 이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보다 더 훌륭한 선지식은 없다. 늘 그걸 강조합니다. 뭐 신도님들에게나 스님들에게나 항상 우리가 뭐 크게 수행자라고 하지 않더라도 좀 더 인생을 좀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선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 선지식이란 뭐 오늘날 멘토라고도 이제 흔히 말을 하는데 그 선지식이란 정말 마음에 드는 언제 보아도 언제 들어도 정말 인생의 큰 아주 그 거울이 되고 지침이 되는 그런 그 환경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식이다 하는 것을 늘 되새기면서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은 책 한 권 더 저만을 하겠습니다. 대방군 화엄경 실마리 책 아까 이제 스님이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서문을 펴주십시오. 거기 아주 중요한 글 한 구절이 있어서 이걸 같이 좀 음미를 할까 하는 뜻에서 이 책도 저만을 하겠습니다. 스님 사찰에서 저만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이렇게 스님들이 화엄경 전문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저만을 하면은 또 훨씬 이 책이 생명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만드는데 물론 이제 능화서 스님이 주관을 했지만은 시주하신 불자님이 이 자리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저만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통현 장자께서는 화엄론의 사국에서 부처님이란 중생들의 마음속 부처님이니 자신들의 근기를 따라 다른 것이 아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근원을 알고자 한다면 자신의 번뇌 무명이 본래 부처님을 불시 중생 심리불 수자 근감 무임을 욕지 일체 재불은 오자 무명 본시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경지를 알려면 반드시 화엄경을 읽어야 하고 불교를 알려면 또한 반드시 화엄경을 알아야 합니다. 화엄경을 읽지 않고 어찌 부처님을 말하며 화엄경을 읽지 않고 어찌 불교를 말하겠습니까? 81권의 방대한 화엄경을 강설하면서 매 권마다 그 뜻을 취약하여 서문에 담았는데 나오기도 전에 그 서문만을 모아서 한 권의 화엄경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이견이 나오더니 드디어 그 원을 실현하고자 앞장서는 이가 있어서 이렇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이와 같이 빛을 보게 한 그 마음에 함께 환히 용납하며 간단한 서문에 가름합니다. 이게 오늘이 8월 5일이니까 7월 31일 날 정말 정확하게 7월 31일 날 써서 보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 5일 만에 우리 손에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참 화엄경의 위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저 인불사라고 저를 세운 스님 누구죠? 어디? 예. 저 스님은 화엄경을 공부하다가 당신 저를 인불사라고 사람인자 부처불자 내가 인불사상을 주창하니까 절 이름을 인불사로 그렇게 해서 창건을 하더니 오늘 또 여기 저 나와서 스님은 인불 부처인 사람 사람이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큰 사람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빅 피플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축제를 그렇게 또 대구에서 열게 되는 거 이거 전부가 환경의 위실령입니다. 물론 능화서 스님이 또 아이디어가 뛰어난 것도 뛰어난 것이고 내가 또 환경에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환경이 바로 인불 사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한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은
환경 그 자체 이미 그러한 것을 다 합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롭게 그것을 해석해내고 실현해내는 그런 그 일련의 그 불사입니다. 이런 불사가 자주 현대에 맞는 이런 불사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곧 환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일이고 환경을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표현해보는 현대적으로 표현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서문에서도 있었듯이 책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도 서문만 모아서 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주 능화스 스님이 아주 그런 그 생각을 얼른 먼저 선수 쳐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지다임스 읽기 딱 좋도록 책 부피도 알맞게 그렇게 되어서 참 그 아이디어가 아주 그 정말 빛나고 좋은 느낌이 그렇게 이제 듭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그런 그 생각들이 잘 표현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421쪽 오신통, 나 오신통부터인데 그 전에 사선사공의 공과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의 그 출발에서부터 연결됩니다. 사선을 닫고 사공을 닫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떤 공과가 있을 수 있느냐. 처음에는 사무량심이라고 해서 자비희사 또 우리가 또 사서법이라고 해서 보시애어 이행동사 또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보살행의 가장 그 중요한 덕목은 이제 육바라밀 또는 열십바라밀 뭐 이런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사선사공을 닦아도 자비희사가 말하자면 실현되어야 된다. 일체 세계에 진법계 허공계 일체 세계에 말하자면 두루 자비희사가 펼쳐져야 된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신통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불자야 이 보살이 등 무량신통역하야 한량없는 신통역을 갖춰서 그러니까 사선사공을 잘 닦으면 사선사공을 잘 닦은 보살은 한량없는 신통력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능동대지하며 그랬습니다. 능이 큰 땅을 대지를 움직이며 여기 이제 이 보살이 한량없는 신통을 얻어서 큰 땅을 이제 능이 움직인다. 여기는 이제 신경통 또는 신족통 우리가 흔히 외우고 있는 오신통 가운데 뭐 거의 육신통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육신통에 이제 누진통은 이제 번뇌가 다 끊어진 누진통은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 안 합니다. 누진통까지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선사공을 닦아가지고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족통인데 요걸 이제 신경통이라 그래요. 신이란 신자하고 경계 경자해서 신경통이라고도 하는데 이 일신으로 위 다신하고 한 몸 가지고 여러 개의 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개의 몸을 만들었다가 한 몸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몸이 혹은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혹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석벽산장에 그 산하석벽이 말하자면 장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소왕무회를 다니는 바가 걸림이 없는 것이 유여허공하며 허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지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허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듯이 날아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여러 개의 몸
수백 수천 개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게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 가운데서 가부좌를 들고 딱 앉아가지고 슉 날아가기도 하고 동어 비조라 날아가는 새와 같이 그렇게 날기도 하고 입지여수라 땅속에 쏙 들어가기를 물속에 자맥질하듯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속에 쏙 들어가 버리듯이 그렇게도 하고 땅속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수여지라 물을 밟고 다니기를 땅을 걸어 다니듯이 한다. 참 요 신통 하나만 있으면 아주 크게 감동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강을 오늘날 같은 이런 그 더운 날 사람들이 많이 한강변에 나올 때 어떤 스님이 가사장삼을 더 입고 한강을 쓱쓱 땅 위를 걸어다니듯이 걸어다니고 휙휙 날기도 하고 물속을 쑥 들어갔다가 쑥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통 얘기 있다면 나는 참 그런 공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 신통력을 만약에 보여준다면은 그 뭐 불교 포교하고 무슨 교화하고 그 정치인들 그 후려잡고 뭐 이종교인들 다른 종교인들을 뭐 불교 그 불상을 파괴하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겁주기가 일도 아닌 거야 이거. 이런 신통만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 뭐 겁주기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 그래서 내가 경전에서 이런 걸 보고 나도 이런 신통이 하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출 연염을 몸에서 또 연기를 막 이렇게 뿜는 거예요. 여 대화치하며 큰 불구덩이에서 불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그렇게 뿜고 또 부옷을 물에다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을 유여대운하며 큰 구름에서 그냥 폭우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이제 비를 내리게도 하고 일월이 제공하여 하늘 해와 달이 허공에 있어서 유대위를 이어든 큰 이력이 있는데 너희 손으로서 문막 마촉하며 이건 이제 해와 달을 손으로 막 마음대로 어루만지는 거예요. 쓰다듬기도 하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잡아서 이제 끌어오기도 하고 참 대단한 일이죠. 문막촉 마촉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해와 달을 내가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죠. 기신자재야 그 몸이 자유자재해서 내지 범세하며 범천 세상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신경통, 신족통입니다. 오신통 가운데 제일 첫째 신족통이에요. 그 다음에 차보살이 천이가 청정이 천이통이 이제 툭 터져가지고 아주 과인이 하며 사람들의 귀 아무리 귀가 밝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밝은 귀보다 훨씬 더 지나가서 실문 인천의 사람이나 천신들의 가까이 있는 소리나 먼 데서 들려오는 소리나 이런 것을 소유 음성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듣고 실문 아무리 멀리 있어도 미국에서 뭐 하는 소리 여기 한국에 앉아가지고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뭔 소리 하는지 여기 앉아서 다 듣는다는 거예요. 내지 문납 맹성 등성도 여기는 이제 뭐 목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등등 아주 작은 미물들이 주고받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 그런 소리들도 시력 능문하며 역실 또한 다 능히 들으며 그게 이제 천이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보살이 타심지로서 타심통입니다. 이것은 타심지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서 여실이 지타 중생심 하나니 여실 사실대로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쓰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으로 욕을 하는지 칭찬을 하는지 그런 것을 그대로 저 중생들의 마음을 그대로 다 아느니 소위
유탐심의 여실유 지유 탐심하고 탐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대로 그 탐심이 있음을 알고 이 탐심의 탐심을 다 떠났다면 여실 지이 탐심하면 탐욕을 떠난 마음을 또 여실하게 다 알아. 진심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분노한 있고 분노한 마음을 떠난 거, 그 다음에 치심이 있고 치심을 떠난 거, 또 번뇌의 마음이 있고 번뇌의 마음이 없는 것, 소심 작은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 한량한 마음과 간략한 마음과 간략하지 아니한 마음과 산심과 비산심과 산란한 마음과 산란하지 아니한 마음과 안정된 마음과 안정되지 아니한 마음과 해탈의 마음과 해탈되지 아니한 마음과 유상심과 높은 것이 있는 마음과 높음이 없는 마음, 자비엄심과 비자비엄심과 온갖 것과 서로 뒤섞이고 물든 그런 마음과 뒤섞이고 물들지 아니한 그런 마음과 넓은 마음과 넓지 아니한 마음들을 개여실지하여 다 사실대로 다 알아서 보살이 역시 이 타신지로서 이와 같은 타신지 남의 마음을 아는 그런 그 지혜로서 중생의 마음을 다 아나니라. 이제 타신통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사선사공을 제대로 닦으면은 이러한 그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차보살이지 염지무량 숙명차별 하나니 한량 없는 숙명의 차별을 생각해서 다 안하니. 또 이것도 이제 한 번씩 공상할 때가 있죠. 소위 일생을 생각해서 알며 이생, 삼생, 사생과 내지 십생과 이십생, 삼십생과 내지 백생과 무량 백생과 무량 천생과 무량 백천생과 그러한 것을 다 생각해 보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생에 어떻게 살았고 하는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 성철 스님은 참 호기심이 많은 분이에요. 머리도 참 청명하고 뛰어나지만은 아주 호기심이 많은 분이 돼가지고 그 연령 소급하는 최면술을 배원어요. 그 사람을 백년암에다가 일부러 모셔가지고 거기서 백년암에서 실험도 하고 또 당신이 또 상자 보고 상자에 체면을 걸어가지고 상자가 전홍자식 전생에 뭘 했는가 그런 것도 이제 해보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당신이 직접 이야기한 것을 나는 그 밑에서 들었으니까 연령을 소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살 먹은 사람 딱 최면을 걸어놓고 네 10년 전에 어디서 뭐 했느냐 하면 1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다 이야기해요. 또 뭐 30대, 20대, 10대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지금 한 살이다 이렇게 이제 딱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한 살에서 전생으로 넘어간다. 그 고비가 어려워요. 거기에서 거의 안 된 사람이 많아. 예를 들어서 50살 먹은 사람이 10년씩 이렇게 소급해가지고 어린 나이가 될 때까지로 소급하기까지는 거의 다 돼. 누구나 다 돼. 그런데 과거생으로 넘어간다. 니는 과거생에 그럼 태어나기 직전에 누구로 어디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아주 그 어려운 관문이라. 아주 어려운 관문이 돼가지고 왜 그런 거 아니?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로 살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 우리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면 또 쉬운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한 열 사람쯤 하면은 한 두세 사람은 이제 그 전생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누구네 집에 누구로 살았다. 그런 것을 이제 시험하기도 하고 그 연령 소급 체면술 그래요. 연령을 소급한 체면술인데
여기 이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숙명통을 알면 숙명통이 열린 사람에게는 숙명차별이니까 전생에 뭘 했는지를 이제 환하게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급 계급과 성계급과 예를 들어서 무량 백천생뿐만 아니고 이 지구가 처음에 생길 때 또 지구가 나중에 소멸했을 때 그리고 다른 어떤 그 별들의 세계가 무너졌을 때 성급 계급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성계급과 무량 성계급